안녕하세요. 농모농의 김경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시금치에 자주 발생하는 녹균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시금치는 주로 9월 중하순에서 12월 하순에 재배를 한다고 해요. 이 당시엔 추위에 강한 동양계 시금치를 재배해요. 시금치는 파종 후 40에서 50일 이후에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짧은 수확 주기로 초가을부터 파종을 하게 되면 겨울까지 두번 재배가 가능하답니다. 이 시금치에는 녹균병이 잘 발생하는데요. 평균 기온이 8도에서 18도 정도 되는 기온에서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계속 내리는 상태인 채로 시금치의 잎들이 서로 겹쳐져 있을 때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농작물 사이의 간격이 좁을 경우 통풍이 쉽지 않아 습해지면서 발병하기도 해요. 이 녹균병은 공기로 전염되기도 한답니다. 이로 인해 녹균병이 발생한 시금치는 잎 표면에 노랗게 얼룩이 생기는 노색 병반 현상이 보이기도 하고, 뒷면에는 담자색이나 쥐색 곰팡이가 생긴답니다. 심할 경우에는 잎 전체가 노랗게 변해 말라 죽게 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네요. 만약 녹균병이 발생했다면 바로 제거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주변 흙과 함께 포장 밖으로 멀리 버리거나 땅속 깊이 매몰하셔도 되고, 불을 태워 주시면 됩니다. 녹균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려면 무병지에서 최종한 종자를 사용하시거나 농작물 간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생육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랑의 높이를 높여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습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제가 전해드린 녹균병에 대한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2020년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년 2021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미친 것 같아요. 좋아요. 미친 것 같아요. 좋아요.